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이야기에서 짱 주인과 외나 일당 사이에는 이제 확실하게 금이 갔었으며 거의 남남이 되었었죠. 하지만 짱 주인을 빼고 또 다른 한 놈도 삐져서는 그 저 외나는 찾지도 않은 놈이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서판구역의 강바스 왕주인이었다고 하는데 이 저 외나니 없이 너덜거리던 왕주인이 글쎄 또 한 번 크게 당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왕주인은 어떻게 하게 되면은 맨날 당하면서도 이 한계구역이 큰형님을 하는 걸까요? 요번에는 또 어떻게 된 일이라면 요번 이 일은 왕주인이 모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. 그날 그의 모친이 이 한 나그네를 데리고 왕주인이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말입니다. 어라? 이 데려온 나그네는 그 자신이 모친보다 한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데요. 또한 아래 위로 멋을 아주 제대로 따고 다니는 이 멋쟁이 아저씨인 게 아니겠습니까? 딱 봐도 이거 바람기가 촤촤 차 넘치는데 그 자신이 모친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이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이거? 올이야? 왕주인이 기분이 어쩌나 하는데 그의 모친이 입을 여는데 아들아 인사해라. 이분은 엄마의 친구 류보차이다.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엄마의 일이다 생각하고 도와줘. 엄마의 일인가 하고요? 왕주인은 이 삽시의 기분이 찡찡해 나는데 왜냐면 그의 부친이 아직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으니 말이었죠. 뿐만 아니라 부친과 모친은 이 이혼한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아메리카 스타일로 각자 즐긴다고 합니다. 중국에 돈이 많은 집들은 이러한 집들이 엄청 많은데 이혼하기에는 이 재산이 너무 크니 서로 나누기도 애매하고 이 대충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 가정들 말입니다. 하지만 밖에서 다른 남자 이 다른 여자를 찾아서 마음대로 너는 그야말로 이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왕주인은 이 기분이 몹시 언짢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그의 부친도 이 밖에서 자신보다 더 어린 여자들을 끌어안고 노는걸요. 그래 뭔 일이요? 주인이 묻자 류보차이가 이 나서서 얘기하는데요. 주인아 너의 소문은 이 강호바닥이 자자하다야.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뭐 크게 다치게 한 적도 없는 네가 이렇게 한계구역의 큰형님 자리를 쭉 이어갈 수 있다냐? 너는 이게 너랑 비교하면은 그 난강의 쪼외나는 아무것도 아니야. 그놈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놈인데 언젠가는 경찰에 잡히고 총살 맞을 놈이요 그거. 그럼 저수처럼 이 전체 동북삼성을 다 가진다 해도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니? 네, 이 류보차이는 역시 늙은 오리답게 요 주둥아리로 달달했었지만 그 강호의 형체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놈이었었는데 하지만 지금 웬난이랑 이 틀어진 상황에서 웬난 이야기를 하니 주인은 어떻겠습니까? 그 쓸데없는 잡소리 제치지 말고 할 얘기 없으면 쏙 꺼지슈. 그러자 곁에서 모친이 요 한마디 톡 쏘는데 너희놈 내가 언제 너한테 뭘 부탁한 적 있었니? 고작 요만한 일 하나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애미 맨즈 아이주게? 알겠습니다.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요? 용건이나 얘기하슈. 그러자 류보차이가 요 얘기하는데 주인아 내 그 자무스 쪽에서 요 도박놀이를 하다가 못 받은 돈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좀 받아주면 안 될까? 어디요? 자무스요? 이 할빈이 아니라 흥룡강성이 자무스요?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? 내는 할빈에서 노는 흑사회인데 그 자무스의 놈들이 내를 알긴 하겠습니까? 만약 회사와 회사 사이 정상적인 사업에서 못 받은 돈이면 또 모르겠는데 도박비지요? 에이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면 그냥 버리세요. 곁에서 모친이 헛기침을 하면서 그 주인한테 이 눈치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류보차이가 역시 우리 누님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? 네 하지만 곁에 암호랑이 같은 모친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래 대체 얼마나 되는데요? 에? 그 금액이 작으면 내 나서기도 쪽팔린데 말입니다. 그러자 얼마는 안 돼. 그냥 요 자그마치 600만 위엔을 못 받았어. 얼마요? 얼마라고요? 600만? 류보차이 이놈이 비록 딴 거라고는 하지만 또 그만큼이 돈을 갖고 놀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이 많은 돈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걸까요? 네 바로 지금 자신이 늙은 오디한테 막대한다고 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째려보는 그의 모친한테서 나온 게 아니겠냐고요. 지금으로 쳐도 이 한화로 10억이면 큰 돈인데 그 97년도에는 어떻겠습니까? 이놈이 대체 내 엄마한테서 얼마나 뜯어내는 거야? 아니 이거 어디 데려가서 확 묻어버릴까? 왕주인이 씩씩거리면서 이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고 있는데
왕주인 조카. 만약 그걸 다 찾아오게 되면은 내 절반을 이 조카한테 넘기겠소? 어떠소? 좋지. 뭐? 내 엄마의 돈을 갖고 지랄하면서 지금 생색이야? 왕주인은 비록 빡쳐놨었지만 그 모친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머리를 끄덕끄덕였다는데. 하지만 이때 주인아, 너 잠깐 일로 와봐라. 모친이 주인을 조용히 부르더니, 야, 너 저 류보차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, 알았니? 만약 저 류보차이가 어떻게 되면은 나도 그냥 혀를 꽉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. 뭐라고요? 아니 이게 어디 아들한테 할 소리냐고요. 저까지 게 대체 뭔데요? 왕주인은 이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면서 그 류보차이를 째려보는데, 대체 저놈이 침대 위에 기술이 얼마나 황홀하기에 그 콧대 높은 자신이 모친이 이 정도냐고요. 그 류보차이는 주인을 보면서 계속하여 헤헤 하고 웃는데, 그러면 잘 해결해 줘라. 내는 이 마장놀이나 가야 쓰겠다. 주인이 모친이 떠나려고 하자 이 류보차이란 놈도 막 따라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또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들어오지를 않는데. 아, 이거 대체 뭐들 하는 거지? 설마 이 대낮에 혹시 차 안에서? 사무실 안에 앉아있는 왕주인은 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,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류보차이란 놈이 헤헤헤 거리며 들어오는데, 저 왕주인 형님, 그 아까는 실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. 형님이 모친이 있으니 제가 할 수 없어 반말을 했었네. 응? 이제 이 늙은 오리가 이 다짜고짜 존댓말을 하면서 굽신굽신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역시 노련한 선수다 보니 분위기 파악과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줄 아는 놈이었었는데. 그래, 대체 어떤 놈이 도밥 빚어 안 준다는 건데? 빨리빨리 해결하고 끝내자. 너희 그 면상을 내 계속하여 보고 있자고 하니 토가 나온대. 알겠습니다 형님. 그놈은 자무스의 짱보리라는 놈이랍니다. 짱보리? 장조림은 아니고 짱보리? 왕주인은 못 들어봤었는데, 그러면 이 짱보리의 실력은 과연 어떠한 놈이었을까요? 우리 이제 이야기에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, 그놈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라. 이어 류보차이는 자신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그 주인한테 두 손으로 바치는데, 왜 니 짱보리라는 아야? 너 혹시 이거 하얼빈으로 와봤었니? 그 하얼빈의 서판구역으로 와봤냐 이 말이다. 그러자 저쪽에 짱보리는 이 당황해지는데, 아니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요? 갑자기 모르는 놈이 전화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니 말입니다. 내 알긴 아는데 근데 니 뉘기야. 그러자, 네, 하얼빈 서판구역의 강바스 왕주인이다 이놈아. 그러면 내 어떠한 단계의 큰 형님인지 알만하지? 그래, 너 여기 이 늙은 오리 도박빚을 안 줬다며. 늙은 오리? 짱보리도 놀랐거니와 이 류보차이도 당황해지는데, 저는 류보차이입니다 형님. 그제야, 여기 류보차이 600만 위에 왜 안 줬니? 그 내 멘즈를 봐서 이 좋게 좋게 줘라, 알았나? 그 왕주인은 이미 짜증이 났던 바였던지라 콱콱 쏴주면서 마음대로 던져대는데, 너 무엇이라고? 하, 이것도 어디서 갑자기 뛰쳐나온 정신병자야. 야, 내 짱보리라고, 자무스의 짱보리라고 이놈아. 짱보리는 이 너무나도 어기막혀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, 왕주인이 생각에는 그냥 요 자그마한 도시인 자무스라는 곳이 깡패 조직이라고? 그냥 자그마한 동네 건달 정도밖에 더 되겠냐라고 생각한 건데, 이야말로 길에서 이 벤츠를 타고 운전하다가 자그마한 모닝이 끼어드니까 얕잡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빠빠빠빠빵을 미친듯이 됐는데, 어라, 그 모닝차에서 마동석 형님이 내리는 거라 뭐가 다르겠냐고요. 아무리 싸구려 차여도 그 차량 안에 어떠한 사람이 타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. 짱보리인지 장조림인지 왜? 내 하얼빈의 한계구역의 강바스인데 니가 시골 총구석의 놈한테 멘트가 안 서니? 왕주인은 원래 이러한 막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기분이 언짢은 날이잖아요. 하하하하. 알았다, 왕주인이라고, 서판구역의 강바스라고? 내 멘즈를 줘야지. 와라, 내 너희 멘즈만큼 6위엔을 줄게. 얼마라고? 얼마라고 장조리마? 6위엔? 그 짱보리는 이 왕주인을 너무나도 쓰게 안 본 거였었는데, 너 지금 네가 한 얘기 책임질 자신이 있니? 내 지금 이놈을 한 지역 가려고 찾아간다. 그러자, 와라 이놈아, 너 이쪽으로 오면 전화해라.
형님이 지금 바쁘다. 짱벌리는 이 전화를 확 끄고는 계속하여 마장놀이를 하는데 뭡니까 형님? 이 자무수에서 어떤 놈이 감히 형님이 성질을 긁는답니까? 곁에 놈이 얘기하자 짱벌리는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자무수에 그런 놈이 있으면 좋겠다. 어? 내 심심하지 않게 말다. 근데 그 하얼빈의 놈이란다. 모르지 뭐. 어느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온 놈 같은데 신경 쓰지 마라. 그렇게 짱벌리는 이 마작을 드르륵 저으면서 노는데 그러면 그 왕주잉 측은 어떠했을까요? 아니 이야말로 이 늙은 오리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게 아니겠냐고요. 그 늙은 오리 류보차이는 요 갸느름한 눈가리를 샬럭샬럭 거리면서 흡사 그 주잉을 깔보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하는데 형님 아니면 우리 그냥 접을까요?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님. 마? 무리? 접어? 이깟 늙은 오리놈이 지금 내를 무시한 게야? 알된다. 내 무조건 찾아가서 그 장조림을 한 두둑에 패고야 쓰겄다. 야들아 애들 집합시켜라. 자무스로 쳐들어 간다. 왕주인이 재상을 땅 하고 치자 이 글쎄 40여 명이 시꺼먼 양복 차림을 한 건달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아지트에 도착하자마자 그 왕주인한테 찾아가서 90도 경례를 척척 올리는 게 아니겠냐고요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갑자기 놈들이 이 주인이 사무실 뒤에 서랍을 이 드르륵 하고 여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그 안에는 글쎄 수십 자루의 시꺼먼 오사시 권총들이 이 가지런하게 쫙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놈들은 다들 탄창에다 이 탄 약을 하나하나 쑤셔넣고는 이 찰칵 총에다 넣는데 이 늙은 오리 류보차이가 이러한 장면을 이 홍콩 영화에서나 봐왔었지 언제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? 형님 애들 준비 다 됐습니다. 40명이 최정예 놈들만 골라서 40자루의 권총으로 다 무장시켰습니다. 그제야 왕주인이 또 우쭐해 놨다는데 어이 오리야 이만하면 어떻게 그림이 되니? 어? 그 잠옷으로 쳐들어가도 될 것 같아야? 그러자 류보차이는 이 자리에서 발따닥 일어나는데 다 당연합니다 형님 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출발하자! 그렇게 밖으로 척 나가자 이 벤츠 다섯 대와 다른 여러 브랜드의 검은색 세단들이 이 10대가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이렇게 그 97년도에 현실에서 영화를 찍었던 왕주인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여뿡 하고 앞에 벤츠들이 대가리를 서고 그 뒤에 또 10대의 차량들이 줄을 쫙 지어서 그 자무스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차량으로 5시간 정도를 이동하더니 이 차량들이 척척 세워지면서 차문들이 찰캉찰캉 열리는데 근형님 우리 도착했습니다요. 왕주인이 도착한 곳은 자무스 대호텔인데 어디 가나 먼저 주숙할 곳부터 찾아야 하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 그놈한테 전화 넣어봐라. 약속 함 잡고 빨리빨리 끝내야지. 여띠띠 거리더니 저쪽에서 전화를 받는데 왜 장조림이야? 내 전에 전화했었던 서판구역의 왕주인이다 이놈아. 너 내를 맨즈 알주겠다며 어디서 만나게? 약속 잡자. 내가 니놈을 깨부수러 찾아왔노라. 뭐? 니 정말로 왔니? 짱벌리는 이 어디 동절해 하는데 너? 이놈 아주 싸움에 진심이다. 마음에 든다 그래. 너 지금 어디야? 뭐 약속도 따로 잡을 게 있겠니? 내 지금 찾아갈게. 그러자 그러겠니? 그러던가 그러. 내 지금 자무스 대호텔이거든. 니 오라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짱벌리는 아주 제대로 신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 알았다야. 고맙다. 어? 찡아? 야들아 하얼빈에서 이 놀아줄 놈들이 왔단다. 하하하. 그 뭣들하니? 대문 먼저 닫아라. 고맙다고? 대문을 닫아 걸라고? 왕주잉을 이 휘둥그레 해서 뭐 알아듣는데 그럼 이는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